작년 12월 8일이었죠. AS21 레드백이 K-방산 효자 대열에 합류했다는 소식 뭐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레드백이 호주군 현대화 사업인 랜드 400 3단계 보병 전투 차량 공급 본 계약을 체결했죠. 넘사벽이었던 독일 라인메탈사, 거기 이제 KF-41, 그다음에 영국의 BAE 시스템스의 CV-90, 그리고 미국 제너럴 다이맥스의 이제 AJAX라는. 정말 우리 하나가 그 어려운 상대들을 제치고 성공 시대를 만들어냈는데요. 오, 진짜 막 소름 끼칠 정도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나아가서 우리 방산, 넓게는 우리 산업, 이제 미래 먹거리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제 기대를 하는데. 호주 육군은 2019년 10월부터 2년 동안에 한국과 독일 입찰 업체로부터 각각 3대의 시제 차량을 받아서 RMA, 리스크 경감 활동인데 프로그램을 이제 수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테스트가 언제 가혹하다 보니까 무한궤도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랬대요. 근데 한국은 또 그런 거를 금방 고치지 않습니까? 특유의 빨리빨리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언어가 된 단어가 된. 그래도 카센터가 많잖아요. 얼마나 잘 고치십니까 우리 분들이요. 네. 네. 경쟁사보다 훨씬 신속하게 문제에 대처하는 그런 부분에 좀 주력을 했다고 하고요. 네. 한국의 레드백이 모든 부분에서 앞선다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2024년 청룡회를 빛낼 대한민국 무기 3대장의 마지막 주인공 레드백은 현재 우리 군이 보유 중인 K-21 보병 전투 장갑차의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K-9 자주포의 첫 마력급 파워팩을 결합해 만든 호주 맞춤형 장갑차인데요. 그런데 이 레드백뿐만 아니라 K-21의 수출 가능성 점쳐지고 있다고. 이거 완전히 대박 중에 대박인데요. K-21 수출이요? 네. 이게 러시아하고 국경을 접한 라트비아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라트비아가 지금 영국산 구형 궤도형 장갑차인 CBRT-113대 교체를 위해서 보병 전투 차량 획득 사업을 진행 중이거든요. 사업 규모가 4조 원이 되고 30억 유로니까요. 4조 3,100억 원입니다. 라트비아는 뭐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2차 대전 때 이제 구소련에 병합이 됐다가 구소련 붕괴 직전에 독립을 했기 때문에 뭔가 지금 그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위기감이 좀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러시아가 다음 목표로 노릴지도 모른다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작년 10월 30일부터 11월 17일까지 라트비아의 카다가 군기지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 3개사를 대상으로 이제 시험 평가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K-21을 실제로 운영 중인 육군 11기동사단 소속 장병들이 이제 가서 주 야간 사격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네. 주무장, 부무장, 실거리 사격, 야간 사격 등등에서 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특별한 기적으로 생각해도 우리 11기동 사단 소속 장병들이 출장을 라트비아 거의 유럽 아닙니까? 동유럽 거의 다녔으면 제가 보기에는 만발했어요. 무조건 다 맞췄어요. 이거는. 와, 예. 언제 그런 데 가보겠어요. 그러니까. 군에 있으면서. 예. 쏘면 다 맞죠. 일단 마인드가 다르거든요. 무조건 맞추는 거죠. 예. 수출의 억군인데, 네. 나라를 지키는 것뿐 아니라 우리 11기동 사단 장병 여러분, 뭐 잘했으리라 믿습니다. 이거 누가 물을 것도 없어요. 이거 물을 것도 없어. 예. 아, 근데 결국 3파전이네요. 그것도 또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 말씀하신 이제 우리 하나의 K-21,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스페인 합작회사 제너럴 다이내믹스 유럽 랜드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아스쿠드라는 장갑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트리키의 코치 그룹 하나의 방산업체인 오토카르가 만든 툴파르라는 장갑차.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이제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다는데 이게 이제 아스쿠드 장갑차인데요. 스페인 명칭으로는 이제 피자로입니다. 피사로라고도 이제 널리 알려진 옛날에 피사로 페루 정복한 16세기에 페루를 정복한 저 딴 게 생각났어. 예, 예. 이제 스페인의 탐험가 정복가로 유명하죠. 그 이름을 딴 건데 스페인 정부는 이제 1996년에 144대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었고요. 오스트리아군은 2002년 5월부터 인수해서 2004년까지 64대 예산 문제 때문에 이제 여기서 끝났다고 그래요. 예, 이를 도입을 했다고 그러는데 오스트리아 이름은 이제 울란인데 이거는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 제국 시절에 장창 긴 창으로 무장한 경기병 부대 이름을 따서 이제 울란이라고 이제 명칭을 붙었고요.
영국이 이제 55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8조 600억 원을 투자해서 개발, 양생산한 차세대 장갑차인 에이젝스 원형이 바로 아스코드입니다. 예. 아스코드는 재원을 좀 보면 30톤, 무게는 30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 니즈 요구에 따라서 다양한 무장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원격 작동 모듈이나 장갑을 장착을 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지난 2022년에 육군에, 미육군에서 이제 시정 경전차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그때 그리핀2가 504대가 도입이 됐는데, 이 그리핀2가 바로 아스코드를 기반으로 한 이제 경전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스코드 장갑차는 이제 루마니아 4조 3,100억 원짜리 규모 보병 전투 차량 수주전에서 우리 레드백하고 또 2파전으로 경쟁을 하고 있고요. 루마니아 국방부는 이제 주력 보병 장갑차 MLI-84를 최신 장갑차로 전량 이제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MLI-84는 세계 최초의 보병 전투 장갑차인 BMP-1을 개량한 이제 모델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사업 규모는 보면 총 246대를 도입을 할 계획이고, 그래서 2031년까지 25억 4,500만 유로 규모로 도입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뒤에 4억 5천만 유로 규모로 52대를 추가로 또 구매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동일한 모델이 뭐 K21 그리고 레드백과 좀 연이어 그 맞붙게 생겼습니다. 결과가 좀 궁금해지긴 하는데, 그런데 튀르키예 전차, 그러니까 툴파르? 이 툴파르 장갑차는 어떤 겁니까? 튀르키예 신화에 나오는 날개 달린 말을 뜻하는 이름이 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였던 유로 사토리 2018에서 첫 선을 보였고요. 주포를 포함해서 길이는 7.23m, 너비는 3.45m에 무게는 32톤이고 화력 강화에 신경을 많이 썼죠. 30mm 기관포를 장착을 했고, 벨기에 그 CMI의 구경 105mm 고압포 포탄을 장착을 해서 탱크를 이렇게 딱 뭐 예, 좀 장갑차라기에는 약간 좀 커 보이죠, 저런 부분들이. 그래서 나토 표준탄 등 다양한 포탄을 발사할 수가 있습니다. 탠덤탄은 두께 550mm의 장갑과 반응 장갑으로 무장한 전차도 뚫고 들어가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레이저 유도 방식을 채택한 우크라이나제 팔라리크 대전차 미사일도 탑재를 합니다. 예. 고정 표적과 이동 표적, 헬리콥터 등을 다 탈출할 수가 있고, 최대 사거리는 이제 5km쯤 되죠. 예. 지금 그 라트비아의 보병 전투 차량 획득 사업을 놓고 이렇게 3파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경쟁 작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육군 주력 보병 전투 장갑차죠. K21은 현재 몇 대나 지금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네. K21은 1999년부터 2007년 이제 개발 완료될 때까지 총 910억 원의 개발비가 들었고요. 2016년 말까지 3차 양산분까지 이제 총 466대를 전력화 완료를 하고 양산을 종료한 상황이죠, 지금. 20기계화 사단을 필두로 이제 수도 기계화 사단하고 11기계화 사단에 배치가 돼 있고요. 작년 12월 4일에 15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서 K21의 4차 양산 계획이 근데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8년까지 7,800억 원을 들여서 대한민국 육군 제7기동군단 소유의 K200A1 장갑차를 대체할 이제 120여대 규모의 K21 개량형이 또 양산될 걸로 예정돼 있습니다. 네. 그럼 뭐 레드백과 같은 DNA를 뭐 공유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뭐 형제라고 해야 될까요? 이 K21 그 스펙 좀 살펴주시겠어요? 네, 이제 자세한 스펙을 좀 보면 네. 이제 승무원 3명이고요. 그다음에 안전 무장 보병 9명을 이제 태울 수 있고, 최대 속도는 시속 70km입니다. 참고로 레드백은 시속 65km고요. 레드백보다 이제 가볍죠. 가벼운 대신에 좀 빠른 이제 그런 거고. 중량은 25.7톤이고, 예, 특히 이 주포가 40mm예요. 그러니까 보병 전투 장갑차 중에 굉장히 큰 편에 이제 속하고요. K21 특징 중에 하나가 수상 부어가 가능하다는 건데, 예, 시속 6km로 이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2007년에 첫 선을 보였는데 그 당시엔 순육급 성능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병대 예. 무슨 상륙 장갑차도 아닌데 그게 예. 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수상도화가 사실은 굉장히 장점일 수 있지만 또 논란이 대상이기도 한데. 예. 근데 이제 왜 이걸 갖게 됐냐면, 전면전이 벌어질 경우 일단 북한의 이거 남침을 막은 다음에 반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쵸. 북한 지역으로 올라가잖아요. 예. 뭐 평양 이북 지역까지 올라가는데, 그러면 북한에도 강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사시 이 교량들은 파괴될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겠죠. 파괴. 작전상 그러면 파괴시키겠죠. 강을 건널 수 있는 능력 자체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공병부대가 물론 이제 부교라든지 이런 걸 설치할 수 있지만 그걸 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제한이 있고 그래서 육군에서 이제 ROC 작전 요구 성능 중에 이제 요구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자력으로 물에 떠서 대동강을 건널 수 있어야 된다. 아, 그러니까 네. 이제 이러한 이제 수상 도하 기능을 이제 갖게 됐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물에 떠야 되니까 너무 무겁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에어백도 달고 이러지만 가볍게 해야 되니까 알루미늄 등 이제 가벼운 소재를 썼고 또 아무래도 방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가볍고 알루미늄까지 쓰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서 일단은 어렵게 이렇게 개발 과정에 사고도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인명사고도 있었죠. 결국은 이제 군 요구를 충족을 시켜서 물을 강을 건널 수는 있게 됐으나 희생한 게 적지 않다. 방어 능력이나.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면 요즘 또 우크라이나 전이나 이런 것 통해서 이 방어 능력이 중요하다는 게 다시 부각이 되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게 K11의 또 약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수출 시장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K11의 수상도화 능력이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약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부분 요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든 이렇게 뭐 정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필요하다, 뭐 필요하지 않다, 뭐 없애자, 뭐 어떻게 될까요? 지금 관점에서는 이 K21의 자체 수상 도하 기능은 좀 짐이다. 아예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육군은 이제 이후에 이제 기계화 부대가 자주 도하 장비 도입 사업을 시작을 했죠. 이거는 이제 독일제 M3를 한국에서 생산하는 그런 방식인데. 기존에 원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도하라는 건 공병이 가서 이제 뭐 무리에 띄워놓은 그 부품들을 가지고 조립을 해서 다리를 만드는 리본교 이런 게 이제 전부였다고 할 수 있는데 자주 도하 장비는 그 스스로 움직이는 다리잖아요. 여러 대를 또 이어서 다리를 길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주 도하 장비가 도입이 되면 K21의 자체 수상 도하 기능은 사실은 그게 중요한 기능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사실 그 글로벌 트렌드와 좀 역행이 되기도 하고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뭐 한때 사실은 미국의 이제 스트라이커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차륜형 이 바퀴 달린 장갑차고 주한미군에도 종종 순환 배치가 되고 있는데 이게 미군에서 채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전 세계 분쟁 지역에 몇 시간 내 긴급 후송계 실려서 투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이제 조건이 있다 보니까 가볍게 기동성이 뛰어난 이런 장갑차가 필요했던 거고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스트라이크 장갑차인데요. 이렇게 이제 획종 유지비가 저렴한 경 장갑차가 선호가 되기도 했는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통해서 다시 이 전차 장갑차 방어 능력이 중요하다. 뭐 미사일 한 발에 장갑차는 물론 전차도 그냥 한 발에 그냥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어 능력이 또 중요한 요소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경 전차 경 장갑차는 단점이 부각되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됐죠. 참고로 K11의 방어력은 미국이 1980년대 만든 M2 브래들리 수준으로 이제 평가가 되는데요. 물론 M2 브래들리도 이제 반응 장갑 같은 걸 붙인 게 있는데 그거보다는 떨어지겠죠. K11이 그러다 보니까 K11은 급격 폭발물 IED 등으로부터 승무원이나 탑승 보병을 보호하기가 힘든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2007년에 첫 등장했으니까 벌써 몇 년 지났습니까? 17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네요. 이제 그런 점에서 그동안 업그레이드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K21로 개량형 말씀하셨잖아요. 뭐 어떤 부분들이 개량된답니까? 일단은 그 자체 수상 도하 기능은 빼고요. 아, 빼는군요. 예. 장갑을 좀 더 들을 수 있게 그렇게 개선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K21 장갑차의 주요 이제 1차 성능 개량 시 우선 적용 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제 K제블린, 현궁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좀 논리적인 게 현궁 대전차 미사일이 원래 그 K21 장갑차 개발 때부터 적용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K21이 전력화가 되는 당시에 현궁이 아직 개발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적용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근데 K21의 그 포탑 측면에는 처음부터 현궁 발사기를 장착할 공간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 구조의 재설계는 최소화하면서 현궁 발사대를 장착할 수가 있게 돼 있고요. 또 차내 재장전 같은 이런 사양도 이미 처음부터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적용에 문제가 없는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고, 현궁은 뭐 러시아 장갑차를 격파해서 우리 성스러운 제블린으로 불렸던 그 미국 제블린을 모델로 이제 개발된 거죠. 그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이고요. LIGN X1이 2007년부터 9년에 걸쳐 개발을 했고 국산화율은 95%에 달하고요. 현궁은 제블린하고 탄두 이력이나 사거리 면에서 비슷한데 가시광선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어가지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조준 및 발사가 가능하고요. 또 성능은 좋은데 가격은 제블린이 3분의 1 정도니까 굉장히 가성비가 아주 뛰어나고. 그러네요. 네. 이런 현궁이 또 얼마나 위력적이고 또 뛰어난지를 사우디가 이제 인증 영상을 SNS에 공개하면서 네. 또 알려졌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타격이 지나가고 있는 게 보이죠? 와. 이 사우디가 주도하는 연합군이 이제 현궁으로 적 전차는 물론이고 장갑차, 일반 차량, 기관총, 진지, 벙커, 심지어 아주 빠르게 지나가는 군용 오토바이까지 격파를 하는 그런 명중률하고 위력을 자랑을 했고요. 네. 그 외의 계량 요소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측면 방어력 보강을 위한 비활성 반응 장갑 장착,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서 적 대전차 무기를 요격하기 위한 그 능동 방어 장치 탑재도 계획이 돼 있고요. 그 외에도 EMP 차폐 장치, 조종수 열상 잠망경, 주야간 파노라마 카메라 적용, 360도 상황 인식 관측 장치, 그 다음에 고무 궤도까지 굉장히 많은 지금 업그레이드가 사실 준비가 되고 있죠. 그러면 그 레드백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을 사실은 의지, 그리고 이제 예산, 배를 받으면 이제 가능한데 예를 들어 뭐 아이언 시리즈 있죠? 네, 피스트 비전, APS 능동 방어 장치인 아이언 피스트. 여기 이제 뭐 레이더로 포착한 다음에 요격하는 아이언 피스트. 그다음에 지휘관이 장갑차 내부에서 하방을 감시할 수 있는 아이언 비전, 그리고 고무궤도. 예. 뭐 이런 것들은 우리 한화 관계자 말에 따르면 예산만 주어진다면 K11에 즉각적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방위사 협정이 이제 2021년 말에 K11 부용 전투 차량 장갑차의 창정비 요소 개발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실전 배치가 정확한 숫자는 보안으로 돼 있습니다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460여대 된다고 그러는데 꽤 구체적이네요. 보안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창정비를 통해서 이제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또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적용돼야 소위 라트비아 3파전 여기서도 승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동안 우리가 수출에 성공한 것들을 보면 우리 한국군이 쓰는 거하고 똑같은 형태로 수출된 거는 별로 없어요. 이 추가적인 옵션. 네. 수출형은 좀 달라야죠. 그러니까 맞춤형이죠. 네. 수요구의 요구에 따라서 그 옵션이 추가된 형태로 해서 이제 수출이 성사된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희망적인 건 K11이 라트비아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들이 또 이제 적지 않고 실제로 이렇게 장기간 운용 이력을 갖고 있는 건 또 후보 중 K21 이제 밖에 없다고 하고요. 가격도 이제 경쟁기 종에 비해서 한 30% 정도가 싸다고 이제 그럽니다. 경쟁기 종엔 주포가 30mm 기관포인데 K21은 40mm. 예. 그러니까 보병 전투 장갑차 중에 가장 큰 편. 물론 뭐 105mm 포를 담고 있는 탱크 걔는 체력 가는 거 아닙니까? 걔는 탱크로 거의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전차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40mm는 거의 뭐 제일 큰 편에 속하는 건데 약간 이제 그런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현궁 대전차 미사일도 장착이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라트비아 이 사업에 있어서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고, 라트비아가 보면 아직까지 전차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장갑차가 화력이 좀 강한 걸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또 K11이 또 플러스 요소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이미 말씀대로 좀 더 강력한 포인 우리 40mm 주포로 또 성능 개량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현형 K21의 주포는 이제 K40 40mm 기관포인데 원래 함정용인 노봉을 개량한 버전이에요. 그래서 함정에다 쓰던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포와 탄약의 부피도 크고 대형의 포탑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당 탄약 적재량도 240발로 제한이 되고 있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ADD에서 탄두 내장형 탄, CTA를 사용하는 기관 투포 개발에 착수를 해서 이미 2015년 말경에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이 CTA 기관포는 포화 탄약의 부피는 30mm 수준인데 40mm 화력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관포고요. 기존의 K40 40mm 기관포에 비해서 중량이 20% 감소되고 포탑을 소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투 중량을 1톤 가까이 줄일 수 있다라는 거고, 게다가 탄두 내장형 탄약으로 탄약의 부피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탄약 적재량도 증대가 되고 또 회전식 약실을 사용할 수가 있는 장전장치의 구조를 이제 간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또 이중 송탄이 가능한 자동 송탄 장치를 이제 적용을 하기 때문에 탄종 변경도 간단하게 되고, 그래서 운용 평위성 개선도 이 주포의 성능 개량을 통해서 개선 기대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장갑차의 아주 오래된 별명은 바로 전장의 택시입니다. 병력을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는 주임무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그런데 전쟁 중에 육중한 장갑차가 아닌 진짜 날렵한 스포츠카가 대활약을 펼쳤다고 합니다. 어떤 연유인지 본방야사에서 확인해 보시죠. 엄청난 속도와 강력한 배기음을 자랑하는 스포츠카. 남성들의 심장을 쿵쾅쿵쾅 뛰게 만든다고 하죠. 그런데 전쟁 중에 서서히 꺼져가던 시민들의 심장에 생명의 불을 지핀 스포츠카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과 스포츠도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데 스포츠카가 생명을 구했다니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은 해체돼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과거 유럽에는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1945년 구소련의 지원으로 현재의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가 모여 건국한 연방 국가였죠. 하지만 1980년 40년간 장기 집권하던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 티토가 서거하고 1990년에는 구소련이 붕괴하면서 앞서 나열했던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공화국들은 사례로 독립을 선언합니다. 이중 보스니아의 독립은 20세기 가장 잔인하고 최악의 전쟁이라 불리는 보스니아 내전을 치닫게 됩니다. 보스니아는 이슬람교를 믿는 보스니아계 48%, 세르비아 정교를 믿는 세르비아계 37%, 가톨릭을 믿는 크로아티아계 14%로 복잡한 인구 구성을 갖고 있었고, 이러한 오랜 민족적 종교적 반목이 유럽의 킬링필드로 불릴 만큼 최악의 사태를 촉발한 곳이었죠. 400만 명이었던 인구의 40%가 난민으로 전락하고 30만 명이 사망했으며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씨를 말리겠다는 이른바 인종청소 작업이 자행되면서 강간, 학살, 굶주림, 저격 등의 민간인 피해가 속출했죠. 사방은 아무리 집안 싸움이라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해 평화유지군 파견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세계 각국에서 파견한 평화유지군조차 이들을 중재하는 데 애를 먹고 있었죠. 결국 평화유지군은 일단 민간인 피해라도 최소화하기 위해 구호품을 전달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세르비아군과 민병대는 민간인을 위한 호송대 트럭을 공격해 구호품을 약탈해가죠. 평화의 주군의 트럭은 덩치도 크고 느린 탓에 세르비아군과 민병대의 손쉬운 먹잇감일 뿐이었죠. 그런데 이때 덴마크의 특수부대 예거부대 출신의 장교 헬게 마이어가 기지에 세워져 있던 한 차량을 발견하고 말합니다. 그냥 이 차로 빨리 갖다 주고 빨리 나오면 되지 않을까? 그의 말에 기진의 모든 평화의 주군은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마이어가 발견한 차량은 79년형 스포츠카로 큰 덩치와 느린 속도 때문에 매번 공격받던 트럭의 문제점을 모두 해결할 수 있었죠. 무력한 상황 속에 가능성을 발견한 평화의 주군은 모두 스포츠카에 달라붙어 전장에 맞게 개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송탄을 견딜 수 있도록 창문에 강철판과 방탄유리를 덧대고
하체에는 방탄모와 방탄복에 사용되는 케블라 소재를 덧대고 타이어에는 손상돼도 모양을 유지하며 주행할 수 있는 럼플렛 타이어를 장착합니다. 여느 군용 차량과 겹치어도 밀리지 않을 스펙이었지만 이번에는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심정으로 보유한 모든 군용 옵션을 더 추가하죠. 야간 작전을 위한 적외선 업그 페인트와 야시경, 열감지 장비에 더 빨리 달릴 수 있도록 105 마력의 엔진을 220 마력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혹시 모를 추격전을 대비한 440 마력의 터보 부스터까지 장착했죠. 그야말로 최강의 차량을 얻은 마이어는 곧장 고스트 스포츠카에 440kg의 구호품을 싣고 보스니아 난민 구역으로 출발했죠. 그 시각 우렁찬 엔진음을 들은 세르비아군과 민병대는 느릿느릿한 트럭을 생각하며 보급 차량을 습격하기 위해 출발했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마주친 건 다름 아닌 스포츠카였습니다. 세르비아군은 강제로 멈추기 위해 총과 심지어는 유탄까지 발사했는데요. 하지만 형해자주군이 공도로 개조한 스포츠카에 흠집 하나 낼 수 없었죠. 스포츠카의 성능도 성능이지만 운전자 마이어도 베스트 드라이버라는 것이었는데요. 마이어는 터보 부스터를 이용해 간발의 차이로 포위를 벗어나 신들린 운전 실력으로 그들을 모두 따돌렸죠. 믿기지 않는 상황에 벙찐 세르베건을 뒤로 하고 마이어는 그대로 난민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한 후 복귀에 성공합니다. 평화유주군에서는 경사가 열렸고 그 이후에도 마이어는 수차례 스포츠카를 몰고 성공적으로 구호품을 전달하죠. 번번이 허탕친 세르베군과 민병대는 마이어의 스포츠카를 고스트 스포츠카라고 불렀고 덕분에 목숨을 구한 민간인들은 그를 신의 람보라고 부르며 영웅으로 총합니다. 그 이후에도 마이어는 100차례가 넘도록 총탄이 비팔지는 전장을 뚫고 난민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합니다. 보스니아 내전이 끝나고 임무가 종료된 스포츠카는 군용 장비를 제거한 상태로 마이어가 인수해 함께 독일에 정착했는데요. 지금은 보스니아 내전 당시처럼 검은색이 아닌 밝은 오렌지색으로 재도장돼 평화로운 도로를 함께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어와 고스트 스포츠카가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평화의 시대가 지속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분이 대단한데 호위 물자들 람보예요. 그냥 막 달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막 예. 저도 이 본방 야사 이거 찍으면서 예. 야 이분 정말 대단하다. 예. 예. 아, 깡이 배짱을 넘어서 깡이 이 간과 깡이 엄청나게 예. 크고 센 분이 아닌가 싶었는데 네. 이 헬기 마의 활약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난민들이 가주 람보 신이 보낸 람보다. 뭐 이제 이런 얘기 이렇게 불렀다고 하고요. 무기 없이 성경 한 권 얹어두고 다니면서 멘붕 빠질 때마다 그거를 읽고 네. 마음을 다잡았다고 해요. 역시 이 헬게 마이 형님도 네. 무섭긴 무서웠나 보네요. 근데 이거는 뭐 할리우드 영화 제작사들이 놓칠 수 있는 소재가 아닌데 이게 아, 그러니까요. 영화가 아직 안 된 거 같죠? 아, 그러게. 사실 이분이 받아치고 막 싸우고 이래. 액션이 너무 단순하네요. 좀. 아, 네. 아, 근데 그 자체만 해도 아, 그 영화에 그거 있잖아요. 그 싸우지 않는데 이렇게 구하기만한 그 뭐더라? 네. 핵소거지. 예, 네. 네. 본인이 전투는 하지 않습니다만 네. 그 부상병들 구한 핵소거지 같은 영화도 있고 하니까. 네. 아 근데 정말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이렇게 레드백 호주에서도 팔고 호주에 이렇게 수출할 수 있을 정도로 인정받은 건데 우리는 도입 안 합니까? 비싸서요. K21에 비해서 가격이 3배가 되기 때문에 아. 예,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네. 레드백의 대당 가격은 지금 100억 원 이상으로 보여지고요. K21은 35억 원 정도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투트랙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K21 양산은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일부 외국산 체계를 최대한 국산화해서 가격을 낮춘 그 가칭 K31로 명명된 네.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 소위 한국형 레드백
를 만들어서 이걸 이제 도입을 하자. 이제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K31이고 뭐 처음 들어보다 K31이고 어떻게 가닥이 잡힌 겁니까? 그 이제 작년 10월에 성남 서울공항에서 네. 아덱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부스에 이런 모형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호주에 수출돼 있는 레드백과 자세히 보시면 좀 차이 같은 게 이제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중량은 45톤이고요. 예, 모듈형 복합 장갑, 그 다음에 능동 방어 장치, APS도 이제 호주 레드백처럼 장착을 하고 스텔스 기능하고 IED 방어 능력 등을 이제 추가한 건데 규간포가 또 달라요. 예. 레드백은 30mm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 근데 이거는 이제 40mm 규간포 탑재한 이제 그런 형태를 제안을 했다고 하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기본적으로 호주에 수출된 레드백이 이제 대당 100억 원 이상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똑같은 비용으로는 우리 군에서는 어렵다. 이제 원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추가된 옵션이 있지만 또 빠진 옵션도 있고 그래서 가격은 이제 아무래도 좀 낮춰지는 이제 그런 형태를 군에서는 선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두고 봐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 이제 문제가 이 전력화 시점이 또 문제예요. 뭐냐면 아덱스에서 공개된 이 형태는 뭐 다형억 전투도 수행한다. 기본적으로 먼티 유무임 복합체계도 구현한다. 뭐 여러 가지 말 그대로 차세대 장갑차로 네. 이렇게 구상이 이제 되고 있는데 그러려다 보니까 이게 뭐 소요 검증의 선행 연구에 그다음에 뭐 사업 추진 전략 연구개발도 탐색개발, 체계개발 다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걸 그대로 제대로 다 밟다 보면 이게 언제쯤 나올 수 있냐? 2040년대는 돼야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 너무 늦다 예. 그런 거죠. 예. 괜찮은 성능의 장갑차로 하더라도 너무 늦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우려가 또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예. 2040년이면 사실상 거의 20년 후에 20년 이거는 뭐 사정은 다 있겠습니다만 이거 예.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죠? 예, 그래서 업계에서도 조기 전력화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예. 그런 목소리 나오고 있고요. 사실 사전 개념 연구는 이미 끝난 상태이고 그래서 박리사업청의 그 신속 연구 개발 사업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활용을 하면 그 탐색 개발을 거치지 않아도 체계 개발을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력화 시기를 수년 정도 앞당길 수 있다. 이런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를 활용을 해서 어쩌면 2025년까지 한국형 레드백 시제품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니까 엄청나게 많이 당겨지는 거죠. 그 경우에는 예. 뭐 내년이니까 사실. 본격적인 개발을 2025년부터 시작을 해서 2030년대 초반에는 양산 인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날림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좀 불필요한 과정을 분명히 좀 그 없애고 분명히 과정을 좀 줄일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그게 이제 신속 연구 개발 사업 아니겠습니까? 빨리빨리 좀 진행이 되면 좋겠네요. 네, 이제 그 관건 중에 하나가 바로 APS인데 능동 방어 장치. 매우 중요하잖아요. 네, 그 이제 APS가 이제 이스라엘제가 지금 많이 쓰인다는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이미 개발한 경험도 있고 네. 폴란드에서 수출할 때도 우리가 개발한 거를 가급적 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해외 수출 제품에 그래서 이거 외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최대한 국산화해야 사실은 방산 수출할 때도 플러스가 될 수 있겠죠. 네. 근데 국산화하고 그 연구 개발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요? 그게 이제 12여 년 전에 K2 전차가 배치될 때 그때 K2 전차하고 같은 패키지로 사실은 개발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무려 이제 440억 원을 들여서 개발을 했는데 이게 하나당 10억 원 정도가 드는 걸로 나왔습니다. 근데 K2 전차가 대당 한 80억, 약 80억 정도 봐요.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그 10% 이상의 예, 예.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너무 비싸다. 이번은 파편이 확산되는 범위가 좀 넓어서 아군 피해가 우려된다. 이런 것 때문에 채택이 되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다시 APS 중요성이 지금 부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또 이제 폴란드 수출용 K2 전차에도 당연히 APS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현대로템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에서 다시 이제 국산 APS 개발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우선 폴란드에 이제 K2 전차 수출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2026년 이후에 폴란드 수출되는 그 K2에 국산 APS를 장착하기 위해서
10년 전에 개발한 KPS의 패션 이스라엘 기술을 접목한 이러한 계량형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고요. 하나 시스템은 이제 작년 3월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360억 원 규모의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 다중 위협체 대응 지능형 농동 방어 기술. 말이 무작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결론은 이제 지능형 능동 방어 기술이에요. 예. 그런 과제 계약을 이제 체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2026년까지 복합형 능동 방어 기술, 지상용 지향성 방해 기술을 개발해서 지능형 능동 방어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레드백의 호주 수출 계약은 K방산에 있어 또 다른 거대한 성과인데요. 변화하는 전장 상황에 완벽히 대응 가능한 무기체계 개발 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금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레드백 그리고 레드백과 DNA를 공유한 K21에 대해 2주간에 걸쳐 살펴봤는데요. 자,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일단 보병의 뭐 안전한 그 수송 이런 예. 부분들이 뭐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중요해지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장갑차의 수요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레드백도 만들고 K21도 만들었는데 수출도 잘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온 얘기지만 우리도 잘 쓸 수 있게 아, 그렇죠. 여러 가지 좀 스스로 이제 우리 국산 기술들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비용을 줄이는 그런 운영의 묘랄까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노력을 해서 다 같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우리 군에서도 쓸 수 있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그 레드백이 사실은 이제 한국군에 쓰는 무기 수준을 봤을 때는 저는 경이로운 무기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K21과 비교했을 때 디자인부터 각종 여러 성능, 뭐 APS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비교했을 때 차원이 좀 다른 무기라는 생각 안 드세요? 그러면 이게 한 단계가 이제 완전히 업그레이드 된 건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수출. 수출을 노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한국군이 만약에 K21 다음 단계 장갑차 요구했으면 저는 레드백 수준의 장갑차는 바로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네. 생각해요. 중간 단계쯤이 일단 나왔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단계쯤이 아마 레드백이 나왔을 수 있는데 우리가 수출을 통해서 바로 더구나 이제 그게 채택이 호주에서 채택이 됐기 때문에 우리 한국군도 바로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저런 기회가 바탕이 토대가 마련됐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가격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는 우리 한국 우리 사정에 맞게 뭐 일부 못 주는 좀 빼고 기술 트렌드를 반영해서 또 더 첨단할 건 하고 해서 저는 한국형 레드백은 꼭 채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이 다른 나라에 대한 수출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호주 그 레드백 수출에서 제일 어려움을 겪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호주 쪽에서 계속 그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네도 쓸 거냐? 네. 그러면 우리 아직 계획 없다. 그럼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쓰냐? 그걸 계속 이제 네. 붙잡고 늘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솔직히 업체 입장 궁색한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수출 성사를 위해서 정부 부처에서 군에 상징적으로라도 뭐 일개 대대든 그 소수의 물량이라도 좀 채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권위도 네. 했었다고 그러는데 약간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한국형 레드백을 이제 도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향후 수출하는 데 있어서 또 도움 될 수 있는 면이 있고 또 성능 자체가 이제 그 실전 상황을 감안하면 K21이 훌륭한 장갑차지만 방어 능력 이런 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APS도 없고 뭐 RCSW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장갑차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레드백 수출의 교훈을 이제 잘 살려서 우리 군도 이제 업그레이드를 네. 해야 되겠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일 네. 중요한 땅은 대한민국이고 네. 제일 중요한 군인은 우리 장병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그 좋은 무기 하루빨리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게임은 OTT 웨이브와 국방TV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 가능하니까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2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말씀 듣고 대단하네요. 그 만들지도 않은 걸 가지고 그걸 PT하고 입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성공을 시켰대요. 네. 어, 대단하죠 이게 맞지.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거 하는 거 오늘.